안녕하세요, 럼입니다. 마지막 위험구역 다섯 번째 보스 5000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바일에서 깔짝이 나와서 난이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전 순수 숲으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순수 활약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가장 편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는 처음에 나시리스가 나오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초반에 이제 메인 속성은 숲으로 잡혀 있고, 지금도 사실 거의 메인 속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 상태가 가장 좋은 축에 속하는데, 이게 레벨링이 돌파 상태가 좋아서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고요의 땅이 스펙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레벨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번개 속성이 나오면 순수 화력전을 밀어붙여도 웬만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작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면 한55% 정도 HP가 남거든요. 크리티컬 유무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D는 그냥 후속타의 운에 달린 거라서 그냥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후속타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이럴 때는 그냥 덕에 가서 딱 막혀 있으면 별로 안 맞거든요. 의외로 이제 HP 보존이 잘 되는 편이라서. 자, 목적은 다음 십자 스킬을 쓸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HP를 보존하면서, 그러면서도 보스한테 깔짝깔짝 데미지를 줄수 있으면 더 좋고요. 웬만하면 한 50% 밑으로 만들어주면 좋고요.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푸른색 타고 약간 빠져줄 수 있는 위치인데, 이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닙니다. 이번 턴은 기계 공격은 안 받고 발렌시아 공격도 안 받았네요. 자, 여기서는 왼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구조물을 하나 부숴버리고, 저 밑에가 녹색이거든요? 저게 녹색이고, 저 구조물이 밑에 어떤 색이 깔려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HP가 3개 있는 저건 알 수가 없는데, 루이스 스킬 쓸때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잠깐. 그래서 그 밑에 어떤 색의 발판이 깔려있는지 보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루이스 쓸때잘 집중을 해서 보면 되겠고요. 앞으로 한턴 남았네요. 발렌시아가 얘가 구석에 짱 박혀 있어서 딜을 놓기가 그리 쉬워 보이진 않아요. 저도 HP를 굉장히 잘 보존하긴 했는데, 원래는 이 십자풀이 돌아오면 그때 사실 끝을 내는 게 좋거든요. 지금은 위치가 이제 두 칸밖에 홍파디를 넣어줄 수 없어서 바로 끝내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요. 루이스 쓸때 발판 상태 확인 가능하고, 녹색이죠? 여기 녹색, 여기도 녹색. 이런 거 이제 참고해가지고 길낼때 히어로 추가로 부셔가지고, 저 밑에 이제 색상 이용하셔도 될것 같은데, 지금은 15칸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구조물들까지 부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15칸 하면은 보스한테 실드가 생기죠. 오로라 타임 쓰고 오로라 발생하면 실드가 생기고, 지금 이 상태면은 바로 끝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히어로 스킬을 아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음 턴에 기회를 잘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턴에 끝내지는 못했지만 뭐 상황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푸른색 길이 잘 나있잖아요. 저거 부수면 아까 녹색인 거 확인했으니까 주변에 발판 상태가 굉장히 괜찮고요. 발렌시아가 드디어 나와줬는데 이제 길막만 안 당하면 길막만 안 당하면 괜찮죠? 구조물들이 그래도 제법 방해가 되게끔 방해되는 루트에 있는 편이긴 한데 우리 히어로가 있기 때문에 레니아도 있고 이렇게 부숴주고 길 내서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부 5000점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굳이 뭐 죄다 5000점 안 찍어도 보상은 다 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난이도 조율해 가셔서 이번 이벤트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